일단 사이드시까지 하는데 네. 저희가 훅스핀을 보여주니까 백옥스핀 방향도 한번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대까지 연결해서 바로 백옥을 넘어갈 건데 거기까지 한번 도전해볼게요. 네. 좋죠? 도전. 일단 가장 기본적인 동작의 느낌이긴 하지만 되게 예쁜 동작이거든요. 중간에 제가 한 번 더 백옥까지 넣었잖아요. 사실 머리로 생각은 하고 오긴 했지만 일단 되면은 거기까지 무조건 해보자 이랬는데 오늘 그게 돼가지고 해서 스핀 라인 만들었어요. 그쵸? 발이 올라왔고 사이드 시트에서 한번 보여줬으면 왼손을 감아서 잡고 몸을 빼서 반대쪽 훅스핀 천천히 다시 잡고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축축축축축. 역시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이드 시트인 상태에서 이것만요. 네. 이 손이 한번 오픈해줬어요. 그쵸? 잡았을 때 감아서 잡고 다리를 풀었다 네. 몸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잡을 거예요. 이렇게? 그쵸? 맞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힘이 다 빠진 것 같은데 진짜 말이 많죠. 풀을 타는데 입으로 풀을 입으로 타서 그래요. 아니 힘이 남아 도네. 오늘 풀 타면서 말하는 거 보니까 천천히 투클 레그 체인지 한번 보여주고 왼손 위에 훅스핀 라인 우와! 그렇죠. 진짜? 다리 걸고 걸고 그렇죠. 왼손 만세 그렇죠. 다시 왼손 내려서 감아잡아야 돼요. 내려서 감아잡고 이렇게? 몸 빼고 잘했어요 쌤? 네 몸 빼고 돌아 아! 그렇죠. 걸어요. 뒷발도 훅 그렇죠. 왼손 앞으로 밸런스 요 됐어요? 야 오늘 저 됐어요. 네. 자 이제 쌤처럼 예쁘게 자 어때요? 좋아요 자 우리 마무리까지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오늘 진짜 되게 힐링되는 느낌이었어요. 베이직 위주로 한 콤보라서 저 되게 기분 좋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자, 너무 좋다 오늘. 멀미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너무 좋다. 자, 막. 아, 이거! 저 열심히 습득했다니까요. 이래서 나쁜 건 가르치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런 걸 가르쳤지? 아, 어지러워라. 아, 이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까지 하고 내려올게요. 네. 천천히 글라이. 투클라이 올라가서 레그 체인지 한번 보여주고 훅스핀 라인 사이드 시까지 했습니다. 그대로 왼손 감아서 빼고 그대로 왼팔 펴고 밸런스 그대로 천천히 내려주고 잡고 그대로 천천히 P포즈 만들면 다운이 돼요. 자, 여기 백옥 라인 했어요. 네.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양손을 똑같이 잡고요. 몸을 그냥 내리면 천천히 내려와져요. 이 상태에서 P만 만들어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천천히 다운. 알겠습니다. 좋아요. 마무리.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음악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아, 벌써요? 네. 네, 어때요? 과부하가 온 것 같은데 일단 도전. 왜 그래? 아니, 힘이 빠져서 기가 차네요. 이것도 무슨 말이야?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와요. 갑니다, 도전! 출발! 아! 힘이 안 빠진 것 같아요. 웃으면서 하는 거 보니까. 체인지! 왼손 만세! 후! 다시 잡고 훅! 하나, 둘! 저 잠시만요. 저 잠깐만. 저 다 해놓고 왜요? 저 진짜로 힘이 빠졌어요. 조금만 쉴까요?
그 정은 씨가 쓸 수 있는 그 힘 부분이나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더 되거든요. 근데 겁이 좀 보통은 무서워서 겁이 있는 반면에 포를 배울 때 정은 씨는 그냥 힘들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무서운 게 좀 없지 않아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약간 회피하는 느낌? 저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저 끝난 거 아니에요? 네,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처음부터 끝까지 네. 연결할게요. 네. 앵클. 레그 체인지. 폭스핀. 예. 시선 오른쪽 아이고 아니야 폭스핀 그렇죠 됐어요? 그렇죠 사이드 씻 왼손 만세 그렇죠 자 왼손 감아잡고 다리 풀고 다리 풀고 그렇죠 아! 됐어요? 네 천천히 왼손 밸런스 네 그렇죠 좋아요 다시 손 잡고 양손 똑같은 위치 발 다 풀 거예요 발 다 풀 거예요 그대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피자 어떻게 내려와요? 손 풀고 힘 손을 아니 그동안 풀 탓이어서 뭘 어떻게 내려와요? 힘을 풀어야 내려오죠? 아니 저 원숭이처럼 내려왔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패스면 양손 잡고 힘 다 풀고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힘 풀고 그냥 피자 모양 네. 유지하면서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음악 틀고 공연 한번 보여주세요. 공연까지 해요? 얍! 얍!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예쁘게, 예쁘게. 음악에 여유롭게 보여주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음악 한번 틀어주세요. 기대되시죠? 예쁜 동작을 해야 되는데 뭐 어느 부분 좀 부족한다든지 이런 걸 잘 모르겠고요.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마무리할 때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쌤이 되게 힐링 콤보로 짜주셔가지고 되게 마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정은 씨 그래도 오늘 우리 훅스핀 배웠잖아요. 네. 요거 저랑 같이 함께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진짜요? 네. 저 정말 그거 너무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동작이라서 더블 폴을 해도 예쁘고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이라 저희가 한번 보여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약간 도전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가지고. 저도 했는데. 그쵸? 그쵸? 아 그거 네? 뭐라고요? 아 깜짝아. 왜 그러세요? 네. 그럼 같이 가볼까요? 정은 씨가 뒤쪽 바라보시고 훅스핀 땅에서 걸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뒤쪽 바라보고 뒤쪽 바라보고 그쵸. 기본 자세 그냥 잡아보실게요. 왼손 안 불편하시겠어요? 그쵸? 네. 그대로 오른발 걸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제가 한번 같이 감싸겠습니다. 네. 자 출발하실 때 이렇게 반칙으로 먼저 출발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한 명이 중심이 더 앞에 와 있으면 둘 다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출발하실 때는 타이밍을 좀 잘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출발! 이빨, 이빨, 그렇죠. 자, 정은 씨 그대로 왼발 펴고. 펴고? 그렇죠. 다리 위에 얹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왼손 밸런스. 천천히 다시 잡고. 쓸게요! 쓸게요! 오케이! 오! 어때요? 예뻤나요? 예뻤어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 이상하게 몸 컨디션이랑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 진짜 되게 뿌듯해요. 약간 신입사원이 이제 실수 다 겪고
처음 맡은 일을 잘 해낸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뿌듯합니다. 정은 씨는 약간 기초적인 동작으로 좀 악력이나 그리고 힘을 좀 많이 기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만 빨리 기초적인 라인을 잡으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인데 아직 이게 잠깐 해보고 빠지고 잠깐 해보고 빠지고 약간 이렇게 배웠지 않았을까 아니면 너무 오래 쉬었던 텀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말이 좀 실례일 것 같아서 못 물어보긴 했는데 전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쉬어서 그런 거면 그냥 반복적으로 다시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면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